받자마자 절로 터지는 함성의 향연. 와! 우와, 양 놀랐다.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. 너무 자연에도 좋고요. 양도 많고. 우리가 지금 다섯 명 왔는데 사람 더 불러도 될 것 같아요. 저 영롱한 자태. 아, 종류도 많네. 보기만 해도 쫄깃함이 살아있어 오감을 만족하기에 충분한데. 당일 산지직송한 제철 생선이 무려 열 종류가 올라간다고요. 이름하여 쟁반 모든 회 되겠습니다. 진짜 신선하고요. 입에서 살살 녹아. 바다에 가지 않아도 도심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상딸이 부러지는 푸짐한 양 덕분에 눈치는 금물.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으니 너도 나도 사이좋게 일단 입에 넣고 봅시다. 아무래도 활어가 바로 떴으니까 더 싱싱하고 맛있어요. 회는 당연 싱싱함이 생명일 턱. 매일 15종류의 생선을 산지 직송으로 받는 게 원칙이라고. 이게 뭐예요? 이거는 이제 참돔이라고요. 네. 바다의 여왕이라고 하는 겁니다. 오, 참돔. 저희는 이제 오전에 한 번, 오후에 한 번 딱 산지에서 두 번 받고 있습니다, 보다는. 두 번이나? 네네. 다른 데를 걸쳐서 안 가고 바로바로 오니까 더 신선하게 드실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산지의 싱싱함을 그대로 받아와 그 자리에서 회를 떠 생선살의 차진 식감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. 어라, 근데 이건 얼음 아닌가요? 해당 대차가 화력이기 때문에 열 정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. 생선회는 온도에 민감한 메뉴라서 얼음은 물론 승부사가 선택한 은쟁반을 꼭 사용한다고. 오, 톤이 시려운데요? 그렇죠. 이제 이 상태에서 회가 올라가면 더 식감도 좋아지고 더 신선한 회를 더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생선회의 가장 맛있는 온도 5도를 유지해 찾은 식감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쟁반 가득 담아내는 게 핵심. 빈틈이 없어요. 쟁반 나왔습니다. 오, 전국에서 모인 미식가들이요.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. 이 맛, 이 식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? 가성비도 좋고 여러 가지 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나오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먹기에도 놀라기엔 일러도 한참 이르다. 무더위 한 방에 날려줄 메뉴 대령이요. 오. 와. 아이고. 큰일 났네 이거. 누구예요? 그릇 크기만 무려 42cm. 여름철 별미 특대물에 되겠다. 사장님이 전 너무 궁금해요. 저를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양 적은 걸 싫어합니다. 양적인 거. 푸짐하게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준비한 겁니다. 얼음 알맹이 살아있는 물의 국물 한 모금이면 머리끝까지 밀려오는 시원함에 푹 빠지게 된다는데. 아삭한 식감 제대로 느껴지는 채소와 함께 한 입 앙 물면 그 맛은 시원합니다. 이게 얼음이 다른 데 가면 살얼음이니까 얼음이 있잖아요. 살얼음 이렇게. 근데 이거 이렇게 덩어리덩어리라서 끝까지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저희 가면 딱 살아났어요.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고 열대야에 잠을 설치는 그대여, 살얼음도 동동 띄운 물회를 먹어보라. 올여름 무더위 격파는 시간 문제라고. 바닷가에 가면 물에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신김치 국물 같은 걸 넣어서 좀 맛이 좀 텁텁한데 여긴 굉장히 괜찮아요. 고추장 맛이 많이 나지 않고 달콤한 맛과 새콤한 맛이 섞여 있어서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. 다른 집 물회집들은 고추장을 써서 너무 텁텁한데 여기는 고추장 썼는데도 되게 달콤하니 시원하고 맛있는데요.